2016년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가장 핫한 게임 고급시계 오버워치. 정식 서비스가 시작된 지 10일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량 700만 장을 돌파하는 무서운 인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버워치의 흥행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플레이어의 마음을 사로잡는 오버워치만의 매력만점 캐릭터들의 덕이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캐릭터들의 매력이 너무 넘쳐서일까요? 최근에 오버워치 제작사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오버워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로 만든 성인물 이름하여 오버워치 포르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오버워치 포르노는 게임 내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게임 내의 캐릭터 모델 그대로를 바탕으로 만든 성인물을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오버워치 포르노는 팀을 서비스하고 있는 밸브사의 무료 소스 엔진 무비메이커인 소스 필름 메이커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스 필름 메이커 자체를 제대로 써서 그나마 봐줄 만한 영상을 만들려면 외워야 하는 것도 많고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숙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쓰는데 익숙해졌다고 해서 금방 끝나는 일도 아니죠. 진짜 제대로 된 모션 영상 1분짜리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 때 영상의 프로라고 할지라도 좋게 몇 시간은 걸리는 작업이 됩니다. 오버워치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짧은 영상들은 누군가의 그런 쉽지 않은 노력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일단 인기 게임이 출시되면 이 방면에 조예가 깊은 누군가에 의해서 캐릭터 모델이 소스 필름 메이커용으로 포팅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드로 개조된 포르노용 모델이 제작됩니다. 일일이 프로그램 노가다 방식으로 제작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모션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높은 퀄리티를 뽑아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엑스박스의 키넥트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이 장면을 위해 남정네 둘이서 저런 표정을 지으며 모션을 취했다고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29일 오버워치 관련 음란물 단절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는데요.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포르노 제재에 대한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버워치 포르노 영상을 일종의 팬아트로 용인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제작사 의도와 관계없이 게임 리소스를 추출해 성인물을 만드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는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버워치는 그 목적 자체가 성인용 게임도 아니기에 오버워치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포르노 영상을 제한하는 것은 블리자드가 원 저작권자로서 합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블리자드는 오버워치 포르노들이 나오는 것들을 전부 제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포르노 영상으로 제작되는 게임이 이제껏 오버워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사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용서가 없기로 유명한 디즈니 캐릭터들도 포르노화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제 아무리 블리자드라고 해도 오버워치 포르노를 막아낼 재간은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가장 핫한 게임 고급시계 오버워치. 정식 서비스가 시작된 지 10일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량 700만 장을 돌파하는 무서운 인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버워치의 흥행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플레이어의 마음을 사로잡는 오버워치만의 매력만점 캐릭터들의 덕이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캐릭터들의 매력이 너무 넘쳐서일까요? 최근에 오버워치 제작사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오버워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로 만든 성인물 이름하여 오버워치 포르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오버워치 포르노는 게임 내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게임 내의 캐릭터 모델 그대로를 바탕으로 만든 성인물을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오버워치 포르노는 팀을 서비스하고 있는 밸브사의 무료 소스 엔진 무비메이커인 소스 필름 메이커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스 필름 메이커 자체를 제대로 써서 그나마 봐줄 만한 영상을 만들려면 외워야 하는 것도 많고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숙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쓰는데 익숙해졌다고 해서 금방 끝나는 일도 아니죠. 진짜 제대로 된 모션 영상 1분짜리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 때 영상의 프로라고 할지라도 좋게 몇 시간은 걸리는 작업이 됩니다. 오버워치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짧은 영상들은 누군가의 그런